어제 검찰이 양측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기소하라는 권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의 부정부패마저도 눈 감고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주고자 하는 그런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 부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더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심의원의 그 위원들의 기소 권고를 저는 무척 설레이는 마음으로 환영했고 우리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변수가 생길 줄 알았는데 뭐 9회 말 투아웃 뭐 만루 홈런 치는 것처럼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나 검찰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오죽하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저희 변호인은 저희 변호인 역할을 중단하고 저를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 서서 저를 공격을 하게 만들었고 저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저를 변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역설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죄도 미워하지 않고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김건희 씨는 무혐의 불기소를 받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과 경찰을 불려다니면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쉬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주지청에 나온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이제 송치돼서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저는 유세차에 올라가서 몇 분 연설한 걸 가지고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엮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선거 개입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경찰들과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27차례나 되는 민생토론회를 주최해가지고 그 주최하는 비용만 20억이 들었습니다. 19억이 훨씬 넘은 액수가 지출됐는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관권선거를 하고 선거중립법을 위반한 엄청난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그 고발 사건을 검찰로 내려보내고 검찰은 다시 마포 수사대로 이첩을 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지영 목사는 유세차에서 단 몇 분 연설한 걸 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양평 여주 의원들 또 고속도로 변경 사건을 폭로하고 농성을 하던 분들을 억지로 엮어서 입건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70이 넘은 노인을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절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의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관권선거 또는 선거 개입, 정장정치 개입 이것은 외면하고 있음을 저는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싶고요. 저기 그 반환소소 열배 그거 목사님 화이팅!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